그래야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때늘 우리 주위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나 또 화려한 그러한 분위기, 호텔들마다 거리마다 그러한 분위기가 물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탄절 문화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세속적인 그 문화가 오히려 성탄 문화를 약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축제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되찾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 13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그러한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13살이 안 되었지만은 12살이 되었을 때에 아마 자원을 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km라고 하면은 아마 어른 걸음으로 3일 동안은 쉬지 않고 걸어야 우리가 100km를 걸을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아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남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하루 동안이나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인데도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후에 아들인 예수를 이제 보이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안 보이는 것입니다. 큰일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자그만치 3일 동안이나, 사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성전에 있을까? 성전은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인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는 몹시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얘야, 너희 아버지와 내가 3일 동안을 너희를 찾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소년 아들 예수님을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참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계신 성전에 아들인 제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족보에만 나와 있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외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깜빡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와 내가 이토록 찾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바로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 축제의 의미, 유월절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그 지나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올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장자를 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그 속죄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축제 유월절의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신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혹시 있지 않냐.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참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찾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속적인 문화가 얼마나 이 성탄절에 강하게 밀려오고 있는 것인가. 신조어로 크리스마스 베이비란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가장 고귀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야 될 크리스마스 때 이러한 영적인 타락, 세속적인 타락의 문화가 전 세계에 판을 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의미,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다가 겨우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잃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은 것이지 관계를 잃은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그러한 요셉은 여전히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를 잃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관계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사
예수님과의 그 밀접한 친교의 관계를 잃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생을 언제 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육신의 장막을 허물고 영원히 내 육신을 떠날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녀들은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설사 여러분을 멀리 떠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할지라도 그 혈육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귀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과연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때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워버리는, 빼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는 그러한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저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과의 그 자녀에서 이제 제외된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본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것과 영생을 연결시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리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봐왔지만은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이 죄 없는 자로 인식이 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온전히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거듭난 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그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확신이 있으면서도 혹시 구원을 잃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세속 문화에 팔려서 예수님과 그러한 밀접한 관계에서 좀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진리를 믿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예수님과의 그 교제 관계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노아와 다윗과 모세와 삼손, 베드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인들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누구보다도 참 믿음이 신실했던 다윗도 미혹을 받아서 한순간에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참 교묘한 방법으로 참 전쟁할 때 맨 앞장서게 함으로 인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다 숨겼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도 이러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이라는 것.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허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가 범죄될 수 있는, 죄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강한음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어떠한 신실한 사역자 한 분이 집 나간 청소년들을 참 주께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그만 그 사역자분이 그 청소년들하고 그냥 성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참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신실한 분이 거기에 넘어가는 걸 제가 보고 참으로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복음만 전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바른 방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에게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벌집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집이 제거되지 못하고 계속 집안에 벌집이 있게 될 때는 소방대원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방대원을 불러서 벌집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거할 수 없다면 피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란 사실을 전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범죄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남아있다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잃게 되는,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범죄하는, 그리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위인들이 어떤 술집에 가서 그렇게 잃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잃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을 행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언제 예수님을 잃었습니까? 종교적인 예식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전 이스라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사실 그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참으로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반짝이는 촛불로 이렇게 장식하고 호텔마다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장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 것인가.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으로부터 외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제사,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참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쳐버린다면 우리가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행위를 쳐버린다면 우리가 예식적인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우리의 삶 속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내 삶 전체를 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를 오늘 크리스마스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교제에서 진정한 교제에서 벗어나는 그 일은 꼭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그러한 일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겠거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축제 분위기에 휩쓸렸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참으로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즐기면서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또 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선물 교환도 하고 기뻐하고 캐롤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은 과연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일이 성탄절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의 그 교제에서
밀접한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주목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각자가 가진 직업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눈길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내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내 영혼은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인가?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점점점 멀리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들은 하루 동안을 와서야 주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주를 타고 서커스를 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한 서커스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러한 게임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눈은 반드시 한 곳을 집중하여 그 초점을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고 몸은 좌로 우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중심은 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눈은 바로 보라 그랬어요.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여러분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러한 외줄 타기를 하는 마치 서커스 단원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균형추를 바로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대를 들고 외줄을 타는 사람처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진리 대신 예수님을 늘 눈에서 떼지 아니하는 그 초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상의 위치로 회복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루 길을 멀리 떠난 후에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차! 아니 하루 길을 지났는데도 내 아들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한눈 파다가 보면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참으로 예루살렘 샅샅이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어느 길목에 있을까? 예수님이 좋아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말이 사흘이지 사흘 동안이 예루살렘 사실 너무 큰 동네도 아닌데 지금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사흘 동안을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쓸데없는 놀이터에 계셨겠습니까? 예수님 그 극장에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 계셨겠습니까? 시장 통해 가 계셨겠습니까? 아닐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질, 그리스도의 그 본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 가서 찾았다는 그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이 팔리다가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세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다시 지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헐렸을 때 십자가를 지었을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시장 통해서 찾고 있습니까? 저의 손자인 그 상영이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영이를 잊어버렸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백화점에 갔는지 모르지만 시장통인지 한참을 보니까 상영이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급하게 전화한 것을 듣고 걱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축구할 시간이 되니까 우리 손자가 거기에 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상영이 손자가 생각하기에는 지나가다가 보니까 홍삼을 선전하는 곳이 있대요. 홍삼. 근데 그것도 이 어린아이의 홍삼이라 홍삼. 어린아이의 홍삼. 그래서 이 우리 손주의 그 상영이의 생각은 내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저걸 먹으면 내가 축구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이 홍삼을 선전하는 곳에 눈이 팔려있어요. 예? 그러는 사이에 엄마는 뭐 다른 뭐 사람들하고 뭐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하느라고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상영이는 그 홍삼을 어떻게든지 내가 좀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되어서 그 축구장에 자기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찾은 거예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동안이나 쓸데없이 예수님이 계시할 곳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3일 동안을 찾다가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사실 잃어버린 당사자는 자기들이었으면서 예수님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볼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찾아야지 어디서 찾고 3일 동안이나 허송 세월을 보내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인이시오. 그 성전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늘 예수님과 교제를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나눴는지를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찾다가 오면 더 길이 헤매게 됩니다. 바른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잘못된 길을 시작한 데를 되돌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메타노니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던 마지막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곳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통해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극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에 물건 파는 그러한 곳에 구경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되시 그곳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실족한 곳에, 잘못된 길을 간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잘못된 길을 간 그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서 탕자를 맞이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려서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혹시 들어서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을 만나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본 곳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잘못된 길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되찾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고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삶 속에 있지 아니하다면 내가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던 그곳에 돌아와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길은 잘못된 길이요, 타락의 길이요, 세속적인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되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